차화연은 KBS 주말 드라마에서 공태경의 엄마 이인옥 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화연은 원래 이름이 차학경이었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장마비로 인해 가정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에서의 역할인 공태경의 엄마 이인옥으로 출연 중인 차화연은 어릴 적에 전형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이윤수 여사는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 남은 상황에서 차화연과 그녀의 동생을 어렵게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 때문에 차화연은 배우로 데뷔한 이후에도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사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화연은 서울 풍문여중을 졸업한 후 서울대구에서 무용을 전공했던 배우입니다. 그녀는 활달한 성격과 예쁘장한 외모로 학창시절에는 북촌과 안국동, 개동 인근의 남학교 학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10대 시절 원미경, 이미숙 등과 함께 미스롯데에 선발되어 연예계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데뷔 초반에는 가정부나 다방과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조연 역할을 맡았으나 22살 때 한 드라마에서 술집 여자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화연은 당시 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마추어 정신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신보다 더 잘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눈물이 핑 돌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기파 배우가 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렸다는 얘기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차화연은 1987년 MBC 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김미자 역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경이적인 75%의 시청률을 기록하여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당시 거리에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는 정도로까지 이어졌고 화장품 CF 모델로도 발탁되는 등 톱 여배우들만이 찍는 기회를 얻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항상 그녀와 함께 동행하며 정성 어린 뒷바라지를 해준 어머니의 노고와 사랑이 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화연은 드라마에는 많이 출연했지만 영화는 5편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80년대 당시 대부분의 영화가 노출이 많은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차화연의 어머니가 그런 영화의 제안으로부터 딸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차화연은 인기 많은 배우로서 만인의 이상형으로 군림하며 탄탄한 인기를 예고했으나 사랑과 야망이 끝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하며 연예계에서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988년에 전도유망한 미래를 포기하고 10살 연상의 최대현 씨와 일본에서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렸으며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당시 여배우들은 결혼 시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고 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원형 탈모와 신경성 심유어무 등으로 지쳐있던 차화연은 남편도 연예활동을 그만두길 희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업주부의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차화연은 결혼 이후 이남 일녀를 낳으며 며느리 역할의 부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요리 실력도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식탁에는 단골 메뉴인 찌개류부터 손님 마주용 잔치 음식까지 혼자서 손쉽게 해내며 그녀의 요리를 맛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한 전형적인 전업주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화연은 가정주부로 살면서 연애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때 일각에서는 그녀가 어디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은 미국으로 잠적했다는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덧붙여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차화연은 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대치동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리메이크 작품이 방영되면서 원조 미자인 차화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증폭되었고 가정주부로 살던 차화연의 연기 열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화연은 이전 20년 동안 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사랑과 야망 리메이크 작품을 보면서 연기에 대한 설레임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자라고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차화연은 빈둥지 증후군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느라 정신적으로 바쁘게 지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연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못했던 차화연이 아이들이 자라고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며 더 이상 엄마의 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장한 시점에서 연기에 대한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골수적인 성격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일에만 집중했었는데 결혼 이후 아이들에게 모든 열정을 쏟아붓느라 정신적으로 바쁘게 지내면서 연기에 대한 갈증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곽영범 PD와 꾸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던 차화연은 어느 날 곽 PD로부터 함께 작품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드라마 출연을 고민하게 되는데 출연할 작품의 내용과 자신의 결정 사이에서 큰 고민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음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3개월이나 고민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시청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이 출연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연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자신이 다른 일에 소질이 없다는 인식으로 결국 가족들에게 복귀를 털어놓게 됩니다. 당시 차화연은 엄마 내면의 소리를 듣고 엄마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딸의 말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결국 차화연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내 자원님 인자라는 드라마로 전격 컴백을 하게 되며 이 작품을 통해 예전에 함께했던 곽경범 PD와 이덕화와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차화연의 남편은 딸과는 달리 아내의 연예계 복귀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차화연은 남편에게 갱년기 여자의 마음을 아느냐며 3개월 동안 꾸준히 설득했지만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100% 지지하지는 않았으며 오랜만에 부인이 브라운관에 나오는 드라마의 모니터링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 복고했을 때 자신의 아줌마 같은 모습과 후덕한 모습으로 자존감이 훼손되었고 대중들로부터 아줌마라는 비난과 출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댓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년 만에의 복귀가 실패로 돌아가면 더 이상 섭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인생의 끝이 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녀는 엄청난 노력과 엄격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체중을 67kg까지 감량했습니다. 대중들의 실망스러운 시선이 있었지만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강한 마인드로 이겨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드라마에서 호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화연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요즘의 드라마 촬영 스타일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연기 공부를 많이 했고 자신의 성격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데 기를 쓰고 이루려는 오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복귀를 이뤄낸 차화연이지만 남편은 축하하는 대신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아 하며 아내의 연예 활동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성인이 되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립하게 되었고 섭외도 다시 들어오고 있던 차화연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해보고자 했지만 남편과 연예 활동을 이어나가는 문제로 인해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인이 중년의 사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남편은 지지하고 응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복귀한 지 1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던 아이들의 양육권은 차화연이 가져갔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자료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일상에서는 부드럽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기에 있어서는 진심을 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터라 가정생활과 연예계 활동을 동시에 이어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기자로서 진정한 배우로 칭찬받고자 하였고 80세까지 연기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남편과 이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후 그녀는 한을 풀기 위해 정말 쉬지 않고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였으며 과로로 인해 링거도 겪으면서도 복고 이후 15년 동안 한 해에 서너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KBS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차화연은 일을 하면 지치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를 얻는다며 약간의 스트레스는 자신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